97번. 자, 이거 보고 숫자를 좀 치환합시다. 905를 A라 하고, 루트 904를 B라 합시다. 그러면은, A 플러스 B의 세제곱, 플러스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. 됐죠? 그러면은, 넌 하면은, 이거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죠? A 플러스 B. 플러스 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앞에 그 제곱이 되죠. a 플러스 b의 제곱. 그 다음 마이너스 한다고 두 개 곱하잖아요.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됩니다. 자, 넣으면은 2a 되고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. 그럼 이거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잖아요. 그죠? 그러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. 그럼 a제곱 일단 사라지고 이거 사라지고 자, 는 2a 그 다음에 a제곱 있고 그 다음에 b제곱, b제곱, b제곱. 3b제곱이 되죠. 이게 됩니다. 자, 1의 자리를 구해야 되는데, 일단은 뭐 숫자를 좀 대체를 해봅시다. 이제. 2 곱하기 905 하고, 905의 제곱이고, 더하기 3. 그 다음에 그럼 904가 되잖아요. 그러면은 이거는 일단은 하나를 곱해보게 되면 이거는 간단하게 해보세요. 250 자, 1810 그죠? 이렇게 되고 이거 5, 25 5 되고 플러스 3, 4, 12 이렇게 되잖아요. 그죠? 그죠? 이렇게 돼 그냥 숫자가 계산 안 하더라도 그런데 이거 0을 곱하기 때문에 그죠? 뭐 됩니까? 이렇게 되면 그냥 0 되어버리네. 그죠? 이렇게 됩니다. 조금 좀 나쁜 문제입니다. 그죠? 이렇게. 그러나 이제 이렇게 치환해갖고, 요런 식으로 간다는 거를 이제 좀 연습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이거는.